네, 너 은원 좀 하자. 저기 말이야. 우리 차례 지내야지. 지내야지. 근데 뭘 어떻게 지내? 아니, 아줌마한테 물어봐야지 뭐. 그 전에 보니까 뭐 음식 종류도 굉장히 많던데 그거 다 준비해야 되나? 글쎄. 여보세요? 나야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차례에 지내야지. 지내야죠. 안 그래도 지금 형이랑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. 음식장만 엄두 안 날 거야. 여기 와서 같이 하는 게 어때? 나랑 장 보고. 아, 그래도 돼요? 아줌마 안 와서 다 같이 거들어야 돼. 떡도 썰고. 아, 하죠 뭐. 우리 힘 좋은데. 예. 아, 저 지금 가요? 예. 예. 새별 엄마? 새별 엄마가 우리 차례 준비해 줄 건가 봐. 지금 들어오래. 형, 우리 돈 굳었다. 그치? 야,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차례 준비가 만만한 거야. 막내야! 야, 너 시준이 좀 보고 있어. 우리 나가야 되니까. 그래, 알았어. 가자. 갔다 올게. 갔다 올게요. 이거 국산콩으로 만든 거죠? 그럼요. 다섯 모 주세요. 네. 아니, 두부를 왜 그렇게 많이 사요? 만두 해야지. 만두. 아니, 그나저나 지금 샛별이 뽀뽀뽀할 시간 네? 아니에요? 이양 놓고 해놨으니까 이제 가서 먹어. 이걸로. 여보. 아휴, 지혜 좀 봐요. 애들 왔어요. 지혜야. 지혜야, 할아버지하고 놀아라. 야, 애만 봐주면 돼? 뭐 거들어줄 거 없어? 없어요. 오냐, 지혜야. 티키. 뭐해? 빨리 내려와서 좀 거들어. 알았어. 엄마, 우리 가습기 어딨지? 가습기 틀게? 건조해서 지하 창고에 있나? 아니야. 저 북박이장에 있을 거야. 참! 왜? 샛별이 TV 나오잖아, 오늘부터. 그래? 어디 좀 보자. 애들은 다 해서 6명, 그럼? 예. 네. 더 받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받아요. 2시간씩 5일 동안 하고 괜찮은 거야? 그럼요. 만두 천상 내일 만들어야겠네요? 하루 종일 만들어야죠. 시골이랑 셋이 달라붙어서 하면 금방 할 거예요. 만두피 얇게 밀려면 그거 쉽지 않아. 에이 참, 우리 눈썰미 있어서요. 한번 가르쳐 주시면 척척 한다니까요. 시골이 일찍 끝나면 일로 퇴근하라 그래. 우리 같이 저녁 먹게. 어깨에 힘 빼. 네? 힘 빼. 아, 이거 음식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되게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 다음에 장가 가면은 여자 좀 많이 도와줘. 언제 장가 가요? 뭐 우리가 돈이 있어요. 여자가 있어요. 시강인 조리사 자격증 가고 된 거야? 예. 그거 중간에 맘 바뀌고 못하겠다 싶으면 낭패야. 결심 섰어요. 뭐 잘만 된다면 양식 장사가 틀림은 없지 뭐. 우리 한 번 더 봐, 뽀뽀뽀. 아유, 내일 또 나오잖아, 새끼라. 내일은 내일이고. 그래, 한 번 더 봐. 그래, 보자. 저기, 참 시준이 주사 맞을 때 안 됐어? 주사 맞았어. 괜찮아요? 그래? 네. 아유, 손에 쥐가 날라 그래. 아유. 우와, 나온다. 안녕하세요. 어디 보자. 이야, 우리 저 샛별이가 제일 눈에 띈다. 눈이 제일 커서 그런가?
그런가?